안녕하세요. 시스템 베이스입니다. 드디어 USB2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인 UALO와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 간 최대 3km의 통신 거리와 환경에 따라 1대1 통신을 지원하는 헤일로 게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유에일로는 기존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들과 다르게 USB 전원을 사용하여 제품의 크기가 매우 작아진 만큼 편리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산업 현장, 사무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 범위 내에서 이동 중 통신을 통해 통신 음영 지역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일로 게이트는 유선 랜을 무선 랜으로 변환하여 송수신할 수 있고 최대 30대의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을 하나의 망으로 묶어주는 AP 역할을 하며 1대1로 연결된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의 통신 거리를 최대 3km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의 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특징과 통신 거리 테스트 확인에 앞서 제품 외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엘로의 제품 앞쪽에는 USB 포트가 있고 뒤쪽에는 제공되는 안테나를 결합할 수 있는 안테나 포트가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데이터 전송을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고 하단에는 UALO를 설정할 수 있는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USB 전원을 사용하는 만큼 세로 25mm, 가로 89mm의 사이즈로 같은 와이파이 헤일로의 제품임에도 UALO와 SALO에 비해서 휴대가 더욱 편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일로 게이트는 우수한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좌측부터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터미널 블록과 RS485를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 블록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RS232 시리얼 포트와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안테나를 결합할 수 있는 안테나 포트가 있고 우측으로 리셋 버튼과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월마운트와 딥레일 브라켓을 결합할 수 있는 전용 홀이 있어 장소에 제한 없이 제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UALO는 최고 921.6kbps의 통신속도, 최대 1.5km의 통신거리, 최대 1.5mbp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 간 1대1 통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제품의 리부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복구 기능을 통해 원격 리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리부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USB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여 주변 환경에 따라 통신 범위 내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이동 중에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 장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 음영 지역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야외에서 실시한 UALO 간 LOS 1.5km 통신과 이동 중 UALO 간 통신, 그리고 통신 음영 지역 파악을 위한 UALO의 활용 영상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1대1 UALO 간 LOS 1.5km 통신 구간 테스트를 위해서 경기도 시흥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옥구산에 있는 옥구정입니다. 여기서 UALO 한 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저쪽 오이도 방면으로 1.5km 지점에 UALO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UALO 간 1대1 LOS 1.5km 거리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옥구정에서부터 1.5km 지점에 도착하였고요. 저쪽에 있는 UALO와 여기 있는 UALO 지금 현재 통신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지금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UALO 간 1.5km 통신 거리 테스트 완료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옥구정에 설치된 UALO부터
지금 현재 통신 영역 내에서 이동 중에 있는 UALO의 통신 가능 테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UALO를 스마트폰에 OTG 젠더를 통해서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지금 2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UALO를 통해서 통신 음영 지역을 파악하면서 저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현재 제 옥구정에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통신을 받고 있고요. 저 이동하면서 음영 지역 파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내주세요. 네.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음영 지역에 가면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이 있는데 그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저 숲 쪽으로 가면은 음영 지역이라서 데이터가 안 터질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태 확인하는 LED가 깜빡깜빡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통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옥구정이랑 지금 LOS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통신 음영 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다시 통신 가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 통신부에서 지금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터지지 않고 있고요. 아마 여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은 저쪽 끝에 옥구정이 작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옥구정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헤일로 게이트는 와이파이 헤일로를 접목하여 기존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이 가지고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무선 게이트웨이로서 시리얼 통신과 유선 랜을 무선 랜으로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LOS 기준 1.5km 범위 내 최대 1.5Mbps의 통신 속도를 제공하며 최대 30대의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들을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1대N 또는 N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해주는 AP 역할을 합니다. 또한 1대1로 연결된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 사이에 설치하여 통신 거리를 최대 3k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헤일로 게이트를 활용한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의 3km 통신 거리 테스트 영상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저기 보이시는 옥구정으로부터 1.5km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오이도로에서 옥구정까지 1.5km, 그리고 옥구정에서 현재 여기까지 1.5km, 총 3km 거리에서 UALO 간 통신 가능하는 것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노트북에 현재 지금 UALO 지금 연결된 상태이고 지금 오이도로에 있는 UALO부터 지금 데이터 통신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헤일로 게이트를 통해서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 간 총 3km까지 통신 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제품의 통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ALO는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을 1대1로 연결하여 무선 USB2 시리얼 또는 무선 USB2 이더넷 통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을 위해서는 USB 포트에 연결된 UALO는 소프트 AP 모드로, 시리얼 포트 또는 이더넷 포트에 연결된 SALO와 EALO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설정하여 소프트 AP로 설정한 UALO를 선택합니다. 이때 각각 TCP 서버와 TCP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거나 양적 모두 UDP 모드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UALO의 소프트 AP 모드는 한 개의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과 1대1 연결만 지원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헤일로 게이트는 설정을 통해 브릿지 모드와 나트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모드는 PC 또는 네트워크 장치의 IP가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일 때 연결하는 모드이고, 나트 모드는 사설 네트워크에 속한 여러 개의 호스트가 하나의 주 IP 주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USB 전원으로 통신 범위 내 이동 간 무선 통신이 가능한 UALO와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의 최대 통신 거리를 3km까지 연장할 수 있는 헤일로 게이트는 조명 제어,
각종 건설 현장 및 공장의 측정 센서, 하천변의 수위 계측 및 수질 측정, 도로에서의 각종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UALO와 헤일로게이트 제품의 상세 스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와이파이 헤일로 제품은 시스템 베이스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